키움증권 팟빵 구독과 공유 이벤트. 키움증권 팟빵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SNS에 공유한 구독자 중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및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면 당첨 확률이 업! 이벤트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키움증권 팟빵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기업분석팀 이남수입니다. 금일은 파라다이스 카지노 5월 실적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지난 4월 20일부터 카지노 영업이 재개되면서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입국 절차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로컬 VIP를 중심으로 실적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5월 카지노 매출액은 298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1%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요 방문객인 중국, 일본 등의 VIP가 방문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로컬 VIP에 대한 수요를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실적을 달성하였는데요. 통상적인 로컬 VIP의 기여도는 드랍액에서 한 25%, 매출에서 30% 수준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전체적으로 월 700억 정도의 카지노 매출을 달성을 하는데 그중 30% 수준을 감안하면 210억 원 정도 매출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양호한 실적을 달성을 하였고요. 이는 향후에 이 로컬 VIP에 대한 카지노 수요가 제한적인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어떤 그 하락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요인들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항공권 노선 회복에 따른 단계적 레벨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6월 3일 현재 자료를 쓸 때 183개 국가 및 지역에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상호 주의에 입각하여서 이 제한 조치를 강화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전망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장기 노선보다는 단거리 노선이 먼저 재개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에 대한 그 단거리 노선이 먼저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항공권 노선의 회복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외국인 수요에 대한 것들을 유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및 일본에 대한 수요를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현재 일본과의 관계는 조금 더 악화된, 갈등이 심화된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은 저희가 뉴스 플로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중화권 수요 회복이 먼저 발생할 것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기타 VIP, 지금 로컬 VIP라고 하는데요. 평균 드랍액이 한 1,8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국 VIP는 이거의 배가 정도 되고 있는 3,500만 원 수준의 드랍액을 보이고 있어서 중국 VIP가 재방문을 한다면 카지노 실적 가파른 회복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파라다이스는 영종도와 부산의 호텔을 보유하고 있어서 해외여행이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여행으로 휴가지 선택이 집중될 경우 비카지노 부분의 안정적 실적 기여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드리면요. 5월달 실적을 보면 로컬 VIP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통상적인 수요보다 훨씬 더 좋은 수준으로 측정이 되었고 향후에 이 코로나19가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항공권 노선이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단거리 노선인 중국, 일본에 대한 수요가 먼저 재개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중국에 대한 어떤 수요가 먼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거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내 여행객이 해외로 가는 것들보다는 국내 여행에 집중할 그 포인트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국내 여행으로 전환되는 비카지노 부분의 실적까지 안정적인 실적 기여의 모습을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목표주가 바이와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주가 24,000원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